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위 잘 견디고 계시죠? 저도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들꽃사랑 야생화에 나왔습니다. 의정부 들꽃사랑. 제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이름이 저기 남산은 들꽃 농원이고 요 의정부는 들꽃사랑입니다. 들꽃이라는 야생화집은 이제 들꽃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는 의정부의 들꽃사랑 야생화입니다. 아, 이제 여름꽃들이 화려한 아이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뭐 이제 새로운 뭐 저기 품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이제 야생화 잘 아시는 분들은 작년에 보셨던 꽃들 그런 아이들 이제 많이 보실 텐데 그래도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주 피크죠. 뭐 저기 뭐야 그 피서가는 계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서 안 가시고 저처럼 방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꽃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드베키아예요. 누드베키아가 한여름 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를 닮은 듯 하지만 아, 해바라기와는 좀 더 여리여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누드베키아 이제 이거 대품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가격표가 있습니다. 10,000원이에요. 풀분의 직경은 한 25cm쯤 되고요. 그런 풀분의 뭐 높이 키는 한 60cm, 70cm 이렇게 되는 누드베키아. 지금 이제 한여름이라 이 택배가 정말 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까딱하면은 가다가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택배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댁에는 포장에 택배 포장에 달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꽃 하나 잎 하나 망가지지 않고 잘 포장이 돼서 가요 택배가. 자, 그런 거는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택배들 주문하세요. 자, 누드베키아는 10,000원이고요. 또 범부채, 이거 범부채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범부채가 이것도 이제 붓꽃과입니다. 붓꽃과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그 이 꽃이 붓꽃보다는 꽃 화형이 좀 작아요. 작죠? 아유, 어떤 분이 너 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손을 보는 건지 꽃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야단을 치셨는데 되도록이면 손을 안 보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냥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이에요. 야, 이렇게 이쁜 범부채 이거 15cm짜리 풀분에 들었습니다. 어, 이건 가격표가 아 저쪽에 있나 보네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가격. 그리고 추명국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추명국 지금 꽃대 다 달았습니다. 이 추명국도 아우 저 작년에 이 추명국을 기르다가 월동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 좀 약간 노지에서 깡 노지에서 저는 이제 특히 또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듯해요. 마당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를 했어요. 문빔, 썬빔 이거 기본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노란색은 문빔, 빨간색은 저기 썬빔 이렇게 기본 포트 3,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와우 붉은 인동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 붉은 인동은 이것도 덩쿨성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봄에 커뮤니티를 올려드렸듯이 꽃이 예쁘게 폈다가 한 차례 지더니 다시 또 꽃을 무척이나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덩쿨성이라 얘는 지지대를 해주시던가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묶어서 저는 이렇게 묶어서 위로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무늬 백화등도 있고요. 무늬 백화등. 이 백화등이 꽃이 향기가 참 좋죠. 10,000원씩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여름 꽃 프록스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저희 집 프록스는 벌써 꽃이 다 한 차례 졌는데 프록스는 프록스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종류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있죠. 리아트리스라고 하는 아이 15cm 풀분에 8,000원입니다. 이것도 키가 한 80, 90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우와, 이 석류들
석류가 예,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꽃석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꽃석류는 이제 이렇게 보통 석류들이 꽃이 지면서 바로 이렇게 열매를 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또 손 또 나오네. 이렇게 열매를 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꽃석류는 열매를 물지 않고 그냥 꽃만 보시는 거래요. 꽃으로 상당히 예뻤죠. 근데 그거는 판매가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꽃 그러니까 꽃석류 아니 그냥 석류. 여기 이거는 한 18cm쯤 되는 이런 기본 아니 그러니까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와 상당히 풍성해요. 그리고 꽃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비나이도 있고 저기 뭐야 몽울지 나이도 많고 요거는 10,000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와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번에 좀 저렴하게 데려오셨다고 해요. 와 이거 석류. 저 이 석류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립니다. 또 나무로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원에 심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제 구덩이 파시고 이제 나무들 심으실 때는 항상 유의하세요. 구덩이 파시고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심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석류는 10,000원씩입니다. 이름이 얘는 또 이름이 뭐야? 비누꽃이라는 아이가 있네요. 비누꽃. 이 아이가 이제 꽃이 다 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꽃대를 잘라주셨는데 아직 여기는 이제 꽃대가 나올 아이가 있어요. 비누꽃. 와 향이 좋다네요. 향이라고 써있어요. 2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18cm짜리 풀붕이에요. 아 꽃을 못 본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범부채들 참 많네요. 범부채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도풀들 요즘에 도풀들 막 정신없이 많이 꽃을 피워주고 예쁘지요. 이거 마편초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가격이 사장님이 좀 포장하시는데 바쁘셔가지고 이거 가격을 다 안 달아 놓으셨네. 마편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유 저도 기억력이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잎이 아주 싱그럽게 예쁘게 멋있게 나온 아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삭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자 삭의 바람꽃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에. 자, 이렇게 하나를 보시면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농장에서 있다가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막 세촉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3,000원씩이에요 바람꽃 저기 꽃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라색도 있고 또 그 계란 후라이 같이 그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여기 뭐 옐로우 엔젤 3,000원씩이에요 옐로우 엔젤. 이 아이가 한락의 승마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제 꽃 피기 전에 아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꽃은 그 노루오줌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노루오줌이 더 힘있고 좀 크기는 하지만 이 화형은 이제 노루오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한락의 승마 15cm짜리 10,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코 코스모스라고 있어요. 이거 기본 풀분인데 3,000원씩 합니다. 초코 코스모스. 아 여기 색상이 꽃 색상이 초콜릿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자주색. 와 예쁘네요. 초코 코스모스. 아 처음 봤습니다. 3,000원씩 판매를 하시고요. 뭐 수국들 요게 목수국 지금 20,000원씩 판매를 하시는데 목수국들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와 여기도 국화가 나왔습니다. 기본 포트에 요거 4,000원씩이래요. 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아 뭐 노랑 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아 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는 스트라이프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노랑에 자주로 스트라이프 들어간 아이도 있고 연한 핑크에 자주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이건 4,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긴꽃다루. 요즘에 긴꽃다루가 많이 나와요. 긴꽃다루가 얘는 외목대로 다 됐네. 어머나 보세요. 이 아이도 외목대로 요거 한 가지만 이렇게 제쳐주시면 외목대가 됩니다. 근데 이 긴꽃다루가 이제 노란색으로 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요.
요아이가 그런데 야생화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저기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요아이를 들고 남사에서 들고 농원에서 데려다가 키우다가 월동이 되는 줄 알고 밖에 뒀다가 그냥 아예 보내고 말았습니다. 킹크따루는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아, 근데 이게 15,000원이에요. 요아이도 나무로 크는 아이입니다. 나무로 크니까는 뭐 외목대로 잘 키우시던가 외목대로 키우셔서 뭐 요 자그맣게 분재화분에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이 좀 있습니다. 15,000원씩이에요. 오렌지 색상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아, 요 아이가 누굴까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예요. 와,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양재꽃 시장 그 목나루 분재원에서 보여드렸어요. 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것도 베고니아 종류예요. 잎은 여리여리하게 줄기도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달아줍니다. 여기는 꽃몽울도 달렸네요. 아, 기본 포트에 4,000원씩이에요. 아우, 요 아이 저 얼른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제가 참 데려가고 싶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못 데려갔어요. 아, 올해도 저는 하나만 안 데려가죠. 이렇게 두 아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하나에 기본 포트 4,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사랑초예요. 꽃은 노란색으로 피우는데 꽃잎이 너무너무 예쁘죠. 아, 꽃잎이 아니고 요 입장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랑초예요. 아, 너무 예뻐. 이 사랑초와 월동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뭐 이제 이게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뭐 사랑초를 많이 데려와서 키우는데 집에서는 여름을 좀 얘가 견디기 힘들어해요. 이 사랑초도 구근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근이 아닌 사랑초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구근 식물들은 여름에 그냥 휴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황원에서 잘 피워서 내보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요 사랑초 그냥 이제 구근이 있을 때 잎싹 잘라주시고 봄에 꽃 보시고 잎 잘라주시면 또 가을 되면 또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커줍니다. 자, 사랑초 여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초 3,000원씩 기본 포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삭 초설도 있고요. 집에는 단정화도 있네요. 이제 이 들꽃사랑 야생화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이제 제가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아이가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다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어요. 아이고,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러분들 피서 가실 분들 피서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